여러분 안녕하세요. KDI 대학원 동문 인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22년 봄학기 개발정책학 과정으로 입학한 안치원입니다. 오늘은 KDI 대학원을 졸업하신 한아름 동문님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 동문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DI 스쿨 12학년도에 입학을 했었고 디벨로먼트 팔러시를 전공했었습니다. KDI 단일적에는 삼성 SDS라는 곳에서 사업 개발이나 마케팅 쪽을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KDI 스쿨을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으로 박사 과정을 떠나서 지금 현재 텍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토니오에서 조교수, 트리니티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KDI 대학원 개발 정책학을 마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KDI 대학원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개발 정책학을 또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KDI 스쿨에 들어오기 전에 삼성 SDS에서 사업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게 해외 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던 업무는 이 government solution을 세일즈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저희 팀의 주요 임무였는데요. 특히 저희 팀은 ODA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도국 정부 공무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단순히 우리 회사의 사업 수주를 위해서 구축하는 거 말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게 실행이 되기까지 결정이 됐고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을까라는 좀 더 자세한 공공정책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연히 KDI 스쿨이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는데요. 같이 일하던 차장님께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KDI 스쿨을 알게 된 것은 저에게 진짜 큰 행운이었고, 또 일을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특히 개발 정책에 특화된 학교들이 사실 전 세계에도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게 돼서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KDI 스쿨을 선택하겠습니다. KDI 대학원을 선택하신 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하신 후에 KDI 대학원에서 첫인상은 어땠는지, 그리고 KDI 대학원에서 인상 깊었던 수업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파트타임으로 석사를 마쳤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기억에 남는 KDI 스쿨의 인상은 저희 코호트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교육 분야에서 등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인상이 남았던 점은 이런 분들이 모두 공부된 일이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새롭고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KDI 스쿨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과목들을 몇 개 꼽자면, 첫 번째로는 영어 수업. 저희가 입학하기 직전에 듣는 Language in Public Policy and Management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약간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원래 제가 개발 정책에 조금 관심이 원래부터 있다 보니까 조만 교수님께서 하셨던 Credit Market and Risk Management, 이것도 굉장히 저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주제였는데 교수님께서 잘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Understanding the World Economy라고 지금 원장님이신 이종일 교수님께서 하셨던 수업인데요. 워낙 입담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KDI 대학원 그리고 개발 정책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추후의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DI 스쿨이 개발 정책이나 공공정책에 특화된 학교라고 하지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KDI 스쿨에서 다니면서 처음에 강의 계획을 짤 때 굉장히 신났었어요.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이건 어떤 과목인지 호기심도 많이 갖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KDR 스쿨 다니면서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고 잘하는지를 조금 관찰하고 익스플로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제 커리어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이나 수업을 듣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제가 몰랐던 다른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배우게 됐습니다. KDI 대학원의 장점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무님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학계로 방향을 전환하셨는데 그 삼성 SDS라는 대기업을 사실 그만두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회사가 원하는 거는 제너럴리스트거든요. 근데 100세 시대까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거나 하려면 저만의 스킬이나 스페셜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회사에서 쌓아가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만의 무기를 가지고 싶어서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주간 풀타임 학생들이 박사과정 진학을 생각할 때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박사과정을 진학하는 게 좋을지 혹은 직업을 가져서 경력을 쌓은 후에 박사과정을 진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무님께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박사 과정 진학을 하고 싶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체 없이 박사 과정에 진학하면 좋죠. 근데 사실 박사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곧 뭐 공부를 업으로 삼아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다면 저는 다른 뭐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조금 하고 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박사 진학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풀타임 학생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나이도 많이 어리실 텐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고 천천히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박사를 갔다가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돌아가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박사 진학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를 삼고 그렇게 진학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주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하고 계신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헬스케어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배경과 그리고 해당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미국으로 박사 진학을 결정하게 된 큰 계기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발을 담그려면 나는 미국에 있어야겠다. 일단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막 무작정 사실 미국으로 떠난 계기가 컸습니다. 근데 막 그 행정학과 그리고 퍼블릭 팔러시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헬스케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분야인데요.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헬스케어를 우연히 수업을 하나 듣게 됐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의 의료 행정이 문제가 많구나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KDI 스쿨에서 그 여러 가지 수업,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익스플로어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고 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제게는 새로운 분야를 파는 거에 대한 그런 배리어, 허들을 굉장히 낮춰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헬스케어 쪽으로 공부를 하진 않는데 저는 헬스케어 쪽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분야에 뛰어들게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에 동무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KDI 대학원 재학생들이나
혹은 미래 신입생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이나 할 말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두드리면 어디에나 길은 있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으로도 반드시 길은 있었고 내가 첫 번째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도 어떻게 인연이 닿고 돌아 나중에 이루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더 좋아하는 걸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이렇게 부비부비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DI 스쿨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다른 곳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공무원분들을 언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으며 그다음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다른 학우분들과 같이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새 영어로 대화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각 세계에서 오신 다른 공무원분들과도 굉장히 좀 연을 쌓고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 수업이나 석사 수업을 들었을 때도 생각했는데 KDI 스쿨에서 제공하는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좋은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괜히 석사 졸업장 하나를 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수업 하나하나에서 좋은 가치를 찾으시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나중에 사회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답변까지 KDI 대학원에서의 장점과 경험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에 재학생들과 예비 신입생들이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고 또 보람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